대우조선이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며 30년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 선사로부터 LNG선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가스와 17만 큐빅미터급 LNG선 두 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박은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인도될 예정이며 총 계약 금액은 6,794억 원입니다. 척당 선박 가격은 약 2억 5,624만 달러로 지난달 28일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LNG선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안젤리쿠시스 그룹은 지난 1994년 첫 계약 이후 현재까지 대우조선에만 121척의 선박을 발주했습니다. 이는 단일 선사와 단일 조선소 간 세계 최고 기록입니다. 특히 지난 2021년 이후에만 11척의 LNG선을 대우조선에 발주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지난해 38척의 LNG선을 수주해 단일 조선소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LNG선을 수주했다며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감 확보 및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조선사들의 컨테이너선 수주 전량 내 대체 연료 추진선 비중이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테이너선 해운 시장 분석업체 알파라이너사는 최근 이와 같이 집계하며 이중 LNG, 이중 연료 추진식 선대 규모가 198척, 231만 TEU로 전체 약 30%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비중이며 1년 전 25%와 비교해도 오름세를 보인 것입니다.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는 선박 발주를 배경으로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식 컨테이너선의 수주 전량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1%를 하회하던 수치가 12% 수준으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알파라이너사는 컨테이너 해운업계의 탈탄소화가 뚜렷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관련 업체들은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선단을 쇄신하고자 막대한 투자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존 운항 선대 내 대체 연료 추진선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업계 정보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 운항 중인 선박들 중 LNG, 이중연료 추진선 비중은 1.2%에 불과하며 나머지 97.8% 물량이 전통연료를 활용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중 3분의 1은 스크러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선은 2025년 이후에야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최근 이 부문에서 눈에 띄는 프로젝트로는 단연 HMM의 9000 TEU급 9척 발주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국적 선사인 HMM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하고 기존 컨테이너선 선대를 친환경 선대로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기술력을 갖춘 국내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건조 의향을 타진하는 등 메탄올 추진선 수주를 준비해 왔습니다. 프랑스 컨테이너 선사인 CMA CGM사도 조만간 중국 장난조선사에 10억불 규모 16,000 TEU급 메탄올 추진식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CMA CGM사는 이미 메탄올 추진식 대형 컨테이너선 18척을 발주 잔량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13,000 TEU급 12척을 현대삼호중공업이, 15,000 TEU급 6척을 중국 다련조선사가 건조합니다. 메탄올 추진선은 LNG 추진선 대비 비용 면에서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향후 컨테이너 선사들의 발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탄올 추진선은 초저온 연료 탱크나 연료가스 처리 설비 등 값비싼 시스템을 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탄올은 처리가 용이하고 적용 범위가 넓으며 냉각하거나 압력을 가할 필요 없이 액체 상태로 저장 운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탄올은 LNG와 비교해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동일한 출력을 달성하려면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컨테이너 선사인 CMA CGM사가 선대 쇄신 및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에만 이 메탈레디 사양의 이중연료 친환경 컨테이너선 9척을 인도받은 동사는 현재까지 LNG 추진식 및이 메탈레디 사양으로 이루어진 친환경 선박 77척에 100억 불을 웃도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이미 32척은 현재 일선에 투입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동사는 2026년 말까지 인도 예정인 이 메탄올레디 사양을 갖춘 바이오메탄 추진식 선박 6척의 발주 잔량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선박 공업 집단이 15,000 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10척을 완공해 CMA CGM사의 작년까지 모두 인도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앞서 CMA CGM사는 지난 2019년 LNG 추진식 컨테이너선 5척을 CSSC사나 장난조선사에 15,000 TEU급 스크러버 탑재 컨테이너선 5척은
같은 계열사 산하 후동중화조선에 분산 발주했습니다. 장난조선사는 LNG 추진식 컨테이너선 CMA-CGM 파타고니아호, CMA-CGM 킴벌리호, CMA-CGM 에버그레드호, CMA-CGM 갈라파고스호 등을 순차적으로 인도했으며 CMA-CGM 그린랜드호를 끝으로 5척 모두 무사히 인도했습니다. 나머지 5척의 15536 TU급 컨테이너선 시리즈는 전통연료 추진식이지만 하이브리드 스크러버가 탑재되어 국제해사기구의 IMO 녹스 티어3를 준수합니다. 각 5척의 선박들은 CMA-CGM 제퍼호, CMA-CGM 헤르메스호, CMA-CGM 오시리스호, CMA-CGM 아폴로호, CMA-CGM 아도니스호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모두 인도되었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CMA-CGM사는 신조선을 도입하고자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16,000 TU급 메탄올 추진식 컨테이너선 6척을 2025년에서 2026년 인도 조건으로 중국 장난조선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사들이 감속 운항을 확대하면서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의 평균 운항 속도는 지난해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국 경제회복 기대감으로 화물 수요가 급증한 유조선의 운항 속도는 소폭 상승했는데 업계에서는 일시적으로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환경규제에 따른 저속 운항이 글로벌 선복량 공급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일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강화되는 환경규제로 글로벌 선박들의 평균 운항 속도는 올해 들어 더욱 느려졌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컨테이너선의 평균 운항 속도는 13.7노트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으며 벌크선은 10.9노트를 기록했습니다. 컨테이너선 평균 운항 속도는 지난해보다 4%, 벌크선은 2.2% 떨어진 수준입니다. 특히 12,000에서 17,000 TU급 대형 컨테이너선의 평균 운항 속도는 8% 하락했습니다. 유조선의 경우 원유 운반선의 평균 운항 속도는 11.4노트로 1월에 비해 0.3% 낮아졌으나 지난해보다는 1.3% 빨라졌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선은 지난해 대비 0.3% 느려졌습니다. 15년 전과 비교하면 선박들의 운항 속도는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컨테이너선은 지난 2008년 대비 29% 느려졌으며 벌크선은 20%, 유조선은 19% 떨어졌습니다. 선사들은 선박 운항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 선박 에너지 효율 지수 기준을 충족시키고 탄소 집약도 지수 도입에 따른 등급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종별로 시황이 엇갈리고 있어 화물 수요가 늘어나는 선종은 저속 운항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항만 적체 현상 완화와 화물 수요 감소, 운임 하락 등으로 선박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임시 선박을 투입해야 할 만큼 화물 수요가 많았으나 현재는 코로나19 당시 재화로 쏠렸던 소비 심리가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화물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사들이 선박 운항 속도를 높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유조선 시장은 중국의 방역 조치 해제와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석유 소비가 급증하면서 화물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친환경 설비를 갖춘 초대형 원유 운반선의 1일 운임은 $105,900를 기록했으며 중동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선박도 $102,800로 $10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화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일 메이저와 중개상들은 VLCC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가용한 선박이 많지 않아 이보다 작은 크기의 수에즈막스급 유조선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박 속도를 줄이면 그만큼 화물 운송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정기적인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선박이 투입돼야 합니다. 클락스는 저속 운항으로 글로벌 선단이 2%에서 최대 4%까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컨테이너선 벌크선과 달리 유조선의 평균 운항 속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도 늘어난 화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속도를 더 낮춰야 하는 만큼 선사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클락스 리서치의 스테픈 보든 이사는 용선 시장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 단기적으로 운항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강화되는 환경 규제는 전반적인 선복량 공급과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